안녕하세요. 김영아입니다. 제가 거의 한 2년 만에 저희 비상 리미티드 시리즈 세 번째 낚싯대, 앞전에 이제 2023년 봄에는 2705 출시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출시를 하고 바로 원래는 425, 425, 425나 430이나 서프대를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한 4개월, 5개월 정도 서프대를 준비를 해서 샘플 준비를 해서 지난 무더운 여름에 충주에서 몇번 캐스팅을 해보고 또 영상도 담고 다 했지만 테스트도 다 끝냈습니다. 사실 끝냈는데 자이오는 서프대는 조금 그 접은 길이가 좀 길고 그 다음에 그 제품 보관상 또 어려움도 있고 그 다음에 택배 발송을 할때좀 길어서 접은 길이가 좀 길어서 택배사에서 좀 거부를 좀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부득이 서프트에는 잠깐 보류를 하고 405를 다시 이제 준비를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첫 샘플이 나왔는데요. 비상 리미티드 이제 저희 낚싯대 시리즈 중에 이제 세 번째 낚싯대 405는 색깔이 완전 다릅니다. 처음에 400은 레드, 그다음에 270은 골드, 그다음에 405는 보라입니다. 보라. 보라에 로고 역시 바뀌었습니다. 기존 400과 270은 장어 모양이었는데 지금 405는 여기 보시면은 콘도로라고 세상에서 가장 큰 새입니다. 그 아직도 그 잉카 문명에서 숭배하는 콘도로라는 그 로고를 독수리와 비슷한 이제 그 로고인데요. 실은 저희 그 슈리피싱 그첫 브랜드였던 초야비상 붕어 낚싯대 2015년에 출시한 초야비상 붕어 낚싯대와 동일한 로고를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콘도로를 로고를 선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405는 제가 되도록이면은 좀 가벼운 낚싯대를 선호하는 편이라서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캐스팅보다는 RC로 미는 한 200m나 150m 이상 밀어서 당기는 이제 그런 낚시를 좀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제가 RC보트를 사용하면서부터 조금 가벼운 낚싯대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감을 때 얘를 이제 하늘로 묵직하다. 세워놓고 감을 때 낚싯대가 무거우면 굉장히 이 잡고 있는 이 팔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이 릴링할 때도 같이 그 충주에서는 이런 거 낚싯대를 뜨는구나. 들고 있는 팔이 아프면은 릴링하는 팔도 같이 아픕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제가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 좀 가벼운 거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번 405는 기존 400 낚싯대가 24톤만 사용했다 그러면은 405는 24톤과 30톤을 같이 섞었습니다. 섞어서 400 낚싯대와 거의 동일한 무게로 맞췄습니다. 400이 지금 현재 우리가 396g, 그러니까 395g, 거의 400g인데 405 역시 400g으로 거의 비슷하게 지금 무게를 맞췄고요. 대신에 액션은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액션은 거의 지금 400이 부하추가 25호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405는 27호부터 30호, 지금 30호를 달아놨거든요. 30호를 사용하게끔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기존 400은 가이드 수가 6점 가이드입니다. 6개의 가이드가 있고 405는 5점 가이드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하나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액션을 밸런스를 다 잡았습니다. 잡고 가이드 수가 적어지면은 캐스팅의 이 라인이 그 진출할 때 조금 부하가 약간 덜 걸리겠죠. 그런 맥락에서 가이드 수를 6점에서 5점으로 줄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30호 추를 달아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30호 추입니다. 30호 추를 달아서 캐스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힘사줄은 합사 4호입니다. 그리고 본줄은 합사 3호입니다. 제 실력으로는 이 라인이 풀려나간 게 약 한 90m, 8, 90m 정도 나갔으니까 앞에 힘사줄 10m 합치면은 거의 한 90에서 한 100m 정도 날아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마 캐스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저희 405 낚싯대가 나중에 출시되면은 405로 거의 한 100, 한 20, 30m는 캐스팅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탄력은 이 정도입니다. 똑같습니다. 거의 한 80, 90m입니다. 거의 80, 90m. 물론 라인이 이렇게 처진 거를 합치면은 한 80m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자, 캐스팅은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은, 만족하는 수준입니다. 우리 저희 그 기존의 400 낚싯대도 굉장히 뭐 캐스팅이 잘 된다고, 또 제압력이나 또 입질 표현도 굉장히 잘 된다고 다들 하시는데, 405도 캐스팅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만족하고요. 입질은 제가 아직까지 낚싯대를 가져다 놓고 입질은 아직까지 한 번도 받지를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입질은 제가 오늘 또 계속해서 두 번째 샘플이 올 때까지 입질 표현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보겠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비상리미티드 시리즈 세 번째 낚싯대가 될 수 있는 405 낚싯대를 제가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지금 이 낚싯대는 1차 샘플이니까 제가 두세 번 던져보고 사용해보고 또 RC로도 밀어보고 또 대상 어종이나 뭐 아니면 뭐 가물치나 잉어도 다 걸어보고 해서 두 번째 샘플까지 제가 받아서 디자인이나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두 번째까지는 제가 테스트를 한 다음에 생산이 들어가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비상리미티드 시리즈 세 번째 낚싯대인 405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감사합니다.